난 태태기, 내 나이 25살. 난 사실 백수가 아니다. 나는 파워레인저의 블랙이다. 언젠가 세상이 나를 찾아주겠지.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데. 아니요. 내 이름은 잉봄수. 평소에는 바보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난 나라의 비밀 요원이야. 나는 파워레인저 블루. 오늘도 이 동네와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체력을 길러야 돼. 괴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라네. 그게 도대체 뭐예요? 사실 내 레이더로 봤을 때 북쪽산에 북쪽산 잘 기억해 레드. 북쪽산. 북쪽산에 괴생물체인지 야생동물인지 엄청나게 이동 속도가 빠른 몬스터가 있다고 한다네. 그럼. 네. 괴생물체인지 야생동물인지 잘 모르겠어서 말이야. 한번 타견을 갔다 와줬으면 좋겠는데.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휴, 밥 해야 되는데. 아유, 재료가 없네. 재료가 없어. 아유, 사실 나는 평범한 집의 아줌마 같겠지만 사실 파워레인저의 옐로우다. 언제까지 나는 밥만 해야 되지? 장이나 보러 가야겠네. 아유. 아유, 장보기 참 좋은 날씨네. 오늘은 지갑에 돈 대신 이 남편이 꽁쳐놓은 이상금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장 봐야겠다. 아유, 장을 보러 갈까? 내 이름은 소매치기버. 이때까지 소매치기를 20년 동안 했지. 저 아줌마도 소매치기 해야겠군. 소매치기! 아이고! 멍청한 아줌마 녀석, 이 지갑은 내가 가져가겠다. 감히 내 돈을 가져간 내가 누구지? 가만 안 두겠어! 저 아줌마 뭐야? 저 아줌마 쫄쫄이 걷더니 더 빨라졌어! 아 뭐야 저게! 잘못했어요 아줌마들! 빨리 내놓은 안 내놔? 너 지금 무덤에 담든 거야? 여기 있습니다. 잘못했어요. 이대로 끝날 줄 알았지? 아니, 이대로 끝날 줄 알았지? 내 돈을 건드려! 요루야, 집에 조심히 들어가. 너도 잘 가. 내일 보자. 내일 봐. 아. 잘 가. 내 이름, 요루루, 7살. 파워레인저, 핑크를 맡고 있다. 평범한 유치원생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. 도대체 본부는 날 언제 필요로 해줄까?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있는 게 분명해. 안 돼!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아! 어? 저 아저씨, 저러다가 저기 있는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? 안 돼! 이대로 벽에 부딪혀서! 아무래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! 변신! 이제 얼마만에 변신인가. 그걸 얼른 저 위험에 빠진 저 아저씨를 도와주러 가보자. 안돼 아저씨. 아저씨 괜찮으세요?
버트가 스크를 지났어. 네? 야 임마! 네? 버트가 얼마짜린데 임마 이 자식이 스크를 지른다 이 자식이. 저는 그거 막 부서지면 아저씨 다칠까봐 막은 건데. 자식이 쫄쫄이를 입어서 내가. 야 임마 너 얼굴 안 보여서 이제 가면 쓴 거지 이 자식아. 야 쫄쫄이가 빨리 안 맞을 자식아. 핑크라고요. 핑크 아저씨는 요즘 뭣도 모르세요. 요즘 쫄쫄이가 되세요 아저씨. 북쪽산에 분명히 박사님이 이상한 생물체를 감지했다고 했는데. 아 이거 북쪽산에 이거 무슨 이거 동물 한 마리도 없고 무슨 이거 곤충들도 없어 이거 아무것도 없네. 도대체 뭘 감지했다는 거야. 아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. 이거 그냥 나 똥개 훈련 시키려고 그냥 북쪽산에 가라고 했던 거 아니야.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. 할아버지. 아니 무슨 일이지?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일단 변신을 해야겠어. 자 파워레인저 레드 변신이야. 아이고 변신할 때 왜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. 아 어쨌든 변신했다. 이제 가볼까 한번? 할아버지 죽지 마. 아니 할아버지가 쓰러졌죠. 어이 저희 할아버지 어떻게 살려주세요. 아니 꼬마야 무슨 일인데 그래? 무슨 일인데 그래? 맨 다리가 진짜 길고 막 검은색으로 생긴 괴물이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만들었어. 할아버지 괜찮으세요? 아니 위식을 잃으셨잖아. 아니 꼬마야 그러니까 다리가 엄청 길고 얼굴이 까만 그런 괴물이 할아버지를 해쳤다는 거니? 맞아요 할아버지 어떡해. 아 이럴 수가. 박사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잖아. 이 근처에 그럼 괴물이 있다는 건데. 꼬마야 다친 데는 없고? 저도 괜찮아요. 에이, 걱정하지 마. 아저씨는 말이야 파워레인저 레드야 레드. 레드. 내가 그 괴물을 반드시 쓰러뜨려줄게. 그런데 그 진짜요? 괴물은 그 괴물은 어디로 갔니? 그 괴물은 저기 앞에 있는 도시 쪽으로 갔어요. 저 앞에 도시 쪽으로 향해 갔다고? 네. 이거 늦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마을 사람들이 다치겠는걸. 혹시 꼬마야 그럼 혹시 할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겠어? 병원? 네 할 수 있어요. 그렇지 그럼 아저씨는 지금 괴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잘 부탁한다. 네. 이거 박사님의 말이 틀린 게 없었잖아. 괴물이 도시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? 이거 정말 큰일인걸.